얼마 전 슈퍼 태풍이 발생해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이죠. 아, 피해 규모가 엄청나네요.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네. 당연하고 제 몸이 부부는거 이코노미 알라몽하는 건가 보이나미 나사르고는 북백 유도 백남이 나사르고는 다스 다곤가메 가짐 바람이가메 사니가메 우먹해서 다스 유도 백사니가메 분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살고 있고. 네, 이번에 여기서 필리핀의 초대형 슈퍼 태풍 라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벌써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었는데요. 가옥 53만 채가 파손이 되고 이 중 3분의 1이 완전 파손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농업 분야의 피해액을 다 합치면 약 5,500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이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태풍 역시 지구가열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현상 가운데 하나로 분석이 되는데요. 필리핀에서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인데요. 한겨울에 이 정도 크기의 태풍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CNN은 이런 기상현상이 기후위기로 인해 더 극단적이고 더 예측 불가능하게 바뀔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요. 이 문제는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이재민들이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식수와 식량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 음식을 구걸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기후정의, 기후 불평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의 피해를 현재 입고 있는데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고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산업화를 빨리한 소위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 발전 과정 속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요. 그 책임이 더 큰 거죠. 반면 주로 열대기후에 위치한 개도국이나 최빈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적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과거에 적었지만 현재 지금 입고 있는 피해는 더 크게 입고 있는 거죠. 네. 기후 정의는 기후 위기로 발생된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공정하게 바로잡자는 거죠. 네, 기후 정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리우 회의인데요. 리우 환경의 답은 역사상 최초로 이제 지구 환경을 의제로 삼은 국제 회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회의에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거든요.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후정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거죠. 1972년도에 유엔에서 환경회의가 처음 열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환경 문제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개도국들은 우리는 지금 발전도 안 됐는데 무슨 환경 문제냐. 그래서 만약에 환경 문제라는 것이 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환경 문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92년도에는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환경과 개발을 같이 논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개도국도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이 기후정의의 문제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유니세프가 어린이 기후위기 지수를 산출을 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린이들의 지수가 8.7점으로 조사한 163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곳의 아이들이 앞으로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동네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다른 등으로 넘기면 얌체 같은 짓이라고 당장 욕을 먹을 텐데요. 지구의 선진국들이 전 지구에서 인류를 상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지도를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장위원님 쪽으로 보면은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요. 유럽이 있고요. 유럽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한국도 색깔이 진하죠. 그리고 네.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네요. 이런 나라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를 데웠던 곳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인데요. 정반대죠. 그쵸. 보통 그래서 남북 문제라고 저희가 빈부격차 얘기할 때 남북 문제라고 하는데 기후위기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북반구랑 남반구가
딱 대비가 되는 거죠. 아,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정작 초록색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면에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나라들은 기후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상황이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약간 예외네요. 그렇죠. 네. 남반구에 있으면서도 기후 배출이 많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쪽은 피해도 또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죠. 네. 연도를 보면 1991년부터 2010년까지거든요. 네. 지금 남반구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것이 고스란히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이 그래서 일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을 하고 기술을 이전해주고 개도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실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죠. 네,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정부가 있지 않은 이상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책임이 더 많은 국가의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쪽으로 같이 전 세계와 연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유럽의 선진국보다는 우리가 책임이 적지 않을까라고 보통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적 배출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30위권 밖이었어요. 네. 최근에 최신 통계를 봤더니 우리가 17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웬만한 동유럽 국가들 누적 배출량은 우리나라가 이미 넘어선 거죠. 그만큼의 이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주인공은 우간다 출신의 바네사 나카테라는 환경운동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떠오르는 환경운동가 중에 한 명인데 그녀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또 개발도상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가 기후정의, 기후불평등의 문제라는 것도 더욱더 강조하는 데 있어서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서 오늘의 기후위기 브리핑 마무리합니다. It was after a heavy downpour in my country. And when I got home, so happens that my mom was also downtown the time when it rained heavily. And she told me that one of the people who had been taken away by the heavy downpour was trying to save his goods that he was selling from being washed away by the water. In the past few years, I have seen more and more how the climate crisis is affecting the African continent. How long shall children sleep hungry? It's time for our leaders to wake up. It's time for our leaders to stop talking and start acting. It's time, it's time, it's time. And don't forget to listen to the most affected people and areas. So, hi again. My name is Vanessa Nakate. And I live in Kampala, Uganda, a country that has one of the fastest changing climates in the world.